4.15 총선이 오늘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후보자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선거방송 토론인데요. 저희 안동문화 방송은 내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와 상주시장 재선거 토론회를 모두 4차례 개최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먼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3차례 있습니다. 첫 순서로 상주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내일 낮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90분간 진행합니다. 한 명이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토론은 두 명이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토론에 이어 10분간 연설 방송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4명이 모두 참가해 오는 8일 수요일 낮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역시 90분간 진행합니다. 다음 날인 9일 목요일에는 안동시 예천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가 6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여서 토론 시간을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5명이 토론에 참여하고 초청 외 후보 1명은 방송 말미에 연설 방송을 합니다. 법정 토론과 별도로 안동 MBC가 주관하는 초청 토론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토론회를 10일 금요일 밤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80분간 진행합니다.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는 초청 대상 2명 중 1명이 불참한다고 밝혀 무산됐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방송 이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법정 토론회에 후보자가 초청받고 불참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